안녕하세요. 건강의 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에 어떤 환자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자면 다음날 훨씬 덜 아파요. 그런데 레드비트도 그래요. 그리고 현미생식도 진통효과가 있고요. 라고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그 브로콜리랑 비트를 먹고 나면 다음날 통증이 덜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가 브로콜리였고 두 번째가 레드비트였죠. 왜 브로콜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염증에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 항산화 작용이 염증을 없애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레몬에 두 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브로콜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슈퍼푸드죠. 이처럼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니까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이 매일 브로콜리를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가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 좋은 두 번째 이유, 바로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면 드실수록 좋은 것입니다. 브로콜리가 좋은 세 번째 이유, 슈퍼푸드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노화나 암,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노화, 암, 심장병, 사람의 생로병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죠.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이세 가지 노화, 암, 심장병 예방 효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브로콜리가 좋은 이유,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빈혈 경향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빈혈을 예방해주는 엽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브로콜리가 류마티스 질환에 좋은 다섯 번째 이유, 100g당 28kcal의 저열량이라는 것이죠.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복부 비만이나 체중 과다에 어떤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만 상태에 빠진 분들은 브로콜리를 통해서 공복감을 해소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음식이고요. 매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 남겨주신 환자분의 글을 봐도 실제로 확인이 되죠. 브로콜리를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덜 아파하셨죠. 브로콜리,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 중에 있던 비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